안녕하세요. 통신공학. 통신공학을 우리 이제 맡게 될 박성호 교수입니다. 통신공학. 지금 뭐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이제 9급입니다. 가지고 그래서 우리 통신직이죠. 우리가 통신직. 옛날에는 통신직이라는 게 뭐 없었는데 지금 맞죠? 통신. 시험 보는 게 전자공학, 통신공학, 그 다음에 국어. 같이 보죠. 25문제. 같이 보죠. 그전에는 뭐, 저 영어 뭐, 뭐지? 같이 봤었는데, 이제 지금은 따로 하고 얘를 같이 봐요. 25문제씩 해서 같이 봐요. 한 문제 1분. 1분. 그래. 그래. 아무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하고 공부할 거는 이제 요거. 오전에 국어 했나요? 오전에 국어? 국어도 요새 어려워요. 국어도. 어려워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뭐 토요일 날 전자공학 뭐 하겠지만 그때 보겠지만 이 전자공학은 뭐 95% 이상 적중했는데 이 통신공학은 이게 아주 뭐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똑같은 문제 뭐 몇 개 안 돼. 똑같은 문제 적중한 거는. 뭐 어쨌거나 뭐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항상 이제 이 군문의 문제점이 뭐냐면 오류가 많다고요. 오류가 많고 그래서 이제 뭐 그 전부터 계속 공개를 하라 이제 공개 안 하다가 이제 올해 다 공개했어요. 공개했다고 문제 낸 거를 이렇게. 공개했다고 해? 역시나 다를까? 뭐 오류 문제가 많아요. 이렇게 이제 그 전까지 공개를 안 한 이유가 이제 자신이 없다는 얘기지. 그 문제에 대해 자신이 없다고. 이제 그런 얘기. 이번에 문제 이게 뭐 제가 이렇게 이제 뽑아왔는데 아마 그 요거 관연도 요거 문제 제가 풀이한 거를 인터넷이나 요 학원에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다 아마 떠 있을 거예요. 이걸 이제 풀이했어. 풀이. 이제 통신공학 뭐 물론 이것도 있고 있는데 이게 뭐야 문제가 가장 적절한 것 모든 문제가 다 그래 가장 적절한 것 가장 올바른 것 뭐 이렇게 문제를 하면 안 된다고 이 다 문제들이 다 그래 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가장 다 가장 이게 뭐냐고 그렇죠? 이거는 뭐야? 문제 피해, 오류가 나면 피해가기 위한 방편이라고. 이렇게 문제 내면 안 돼. 알았죠? 인터넷으로 통신공학, 우리 이제 듣는 친구들이 많아요. 고등학생들이 또 많아요. 우리 통신공학 듣는 친구들이. 이런 말을 쓰면 어떻게, 이거는 뭐 제가 뭐 군문 쪽에 문제는 출제를 안 했는데 다른 쪽에는 문제 출제하고 막 이런 거 많이 가는데 이런 말을 안 쓰라고 그래 무조건 공무원이나 이런 거 보세요 문제 보세요 공무원이나 뭐 이런 경찰 이런 데는 문제가 깔끔해 깔끔하다는 얘기는 이런 뭐 전혀 아닌 것은 이런 말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장 올바른 것은 이런 거 이런 말씀 안 돼 그렇게 이제 문제 낼 때 그렇게 근데 군무원은 이제 이런 말은 올해 특징이 그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가장 올바른 것은 올바르게 설명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런 이렇게 그죠? 답이에서 상수값이야. 뭐 답이 10이야. 뭐 계산했더니 그럼 어떻게 전압은 뭐에서 전압이 뭐 10볼트다 답이. 그러면은 뭐지? 뭐 전압은 몇 볼트인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문제가. 근데 거기다 대고 가장 올바른 거죠, 이렇게. 아휴, 이게 문제냐고, 그죠? 이런 식으로. 아유, 근데 너무 비평하는 건 그렇지만. 이제 뭐 그렇다 하는 특징이 이제 그런 거고. 이제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통신공학도 이제 이 통신직에도요, 범위가 일단은 넓다는 거. 예, 범위가 넓어요. 범위가 넓다. 물론 얘도 넓어요. 그래서 이제 가락이 잘 나와. 예? 그래서 아마 올해 본 친구들은 여기서 가락이 많이 나왔을 것 같아. 알았죠? 작년에는 쉽게 나왔어요, 통신공학이. 근데 올해는 좀 어렵게 나오고. 이게 이렇게 막 돼. 이렇게. 왜 어렵냐? 범위가 넓어서 그렇다. 범위가 넓다. 뭐 여러분 그 스마트폰도 통신이잖아, 그렇죠? 스마트 통신이야. 위성 통신, 위성 뭐 하는 것도 다 통신이야, 그렇죠? 무슨 네트워크도 통신이야. 범위가 넓다. 옛날에 하는 무선이나 유선 뭐 이런 거 전화기 이것도 다 통신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해야 된다. 범위가 넓다. 어쩔 수 없어요. 다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이 시험을 출제를 하는 분이 어떻게 이 통신 전체를 다 통신에 대한 전체를 다 좀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문제를 내는 게 아니고 이제 뭐 국방부에서 콜 할 거 아니에요? 부른다고.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이 뭐 교수든 누구든 간에 전공 본인이 전공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낸다고. 지금까지 이제 그 추세가 뭐 앞도 추세라고 해도 그전에 네트워크 전공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가서 문제를 냈어. 그러면 뭐야? 네트워크만 내겠지. 자기 아는 분야가 그거니까. 한마디 말씀이죠. 네트워크만 세리 막 내버리는 거야. 그다음에 어떻게? 자기는 무선 쪽에 전공이다. 그러면 쌀 이게 무선 통신만 내겠지 뭘, 그렇죠? 이렇게. 이번에 낸 친구는 뭐야, 이 통신 쪽에서도 뭐 이렇게 좀 뭐랄까 반도체 부분 쪽과 관련돼 있는 이런 양반인 것 같아. 그러니까 쌀이 뭔지 그런 쪽에서 뭐 쌀이 뭔지 전혀 뭐 아무튼 뭐 그런 쪽에. 그러니까 네트워크이면서 뭐죠? 디지털 통신 쪽에 이런 쪽에 뭐 셀이 됐어요. 뭐 이제 그렇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뭐죠? 전공자에 따라서 이게 문제가 바뀌는 거지. 또 같은 사람 콜 안 해요. 항상 다른 사람을 콜한다고. 그러니까 문제 경험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들어서 문제를 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문제가 되는 거지. 어쩔 수 우리 약자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렇다고 뭐 그걸 또 뭐 비판할 수도 없고 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범위가 넓으니까 다양하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 범위가 넓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는 무선 통신 전공했다. 그럼 무선 통신이 여기 이제 아주 뭐 깊게 되겠지 뭐, 그렇지? 여기 전공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범위가 여기도 다 해야 되고, 여기도 다 해야 돼, 여기도 다 해야 돼, 여기도 다 해야 된다. 넓게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깊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어렵다는 거지. 어려우신다. 그런 거죠. 아무튼 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군대의 얘기는 이제 과락이라는 제도가 있죠. 과락. 군대에는 과락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과락. 40점 이하는 과락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100점 만점으로 따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에 4점씩이잖아요. 4점씩이면 40점이면 어떻게 해요? 10개 이하는 날아가는 거야. 끝나요. 10개 이하는
10개 이하를 맞아버리면은 이제 과락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 뭐 그럴 리 없겠지만 국어 잘해가지고 100점 맞았어? 잘해가지고 100점 맞았어? 여기서 10점 맞았어? 그럼 끝이야. 불합격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평균 점수는 그래도 뭐 잘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러나 뭐야 여기서 40점 이하잖아. 그러면 한 과목의 과락이라도 전체 그냥 이 수검자는 탈락해. 이렇게 돼 있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한 과목에서 세 과목 한꺼번에 보는데 한 과목에서 과락 넣으면 그냥 불합격이다. 뭐 그렇게 돼 있어요. 군대에는 뭐 아무튼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있어요. 그래, 그래서 뭐 그렇다. 그래서 범위가 넓다. 이제 뭐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용어 정리를 잘 아셔야 돼. 용어 정리. 통신공학에 대한 여러 가지 용어가 있어요.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들이 같은 말이 또 많아. 이렇게는 또 이렇게. 뭐 심지어는 그 수식도 뭐 이번에 이제 우리 그 뭐 공부한 것도 어떻게 변조도를 구하는데 이 변조도 구하는 게 뭐야 문자로 뭐 뮤를 쓰기도 하고 엠 쓰기도 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쓴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번에는 뭐 이제 대부분 평균적으로 이거 쓴단 말이야. 근데 또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니까 용어가 같은 말이 많다는 거죠. 아, 이 한국말이 같은 말이 많다고? 같은 말이 많아. 같은 말이 다 알아둬야 돼. 같은 말이 같은 건데. 변조도. 변조도. 변조율. 뭐 같은 말이야. 같은 말. 그래서 같은 말을 왜 A라는 사람은 이렇게 뭐 용어를 쓰고 B라는 사람은 이렇게 쓰고. B라는 사람이 들어갔어. 그러면 이렇게 말을 쓰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게 같은 말인데 이게 모르는 거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용어 정리를 우리가 같은 말이 많다. 어쩔 수 없어요. 공학은 어쩔 수 없어요. 공학은 얘도 마찬가지지만 공학은 그래 같은 말이 많아. 국어는 내 국어도 같은 말이 많겠지. 국어는 모르겠는데 우리 공학은 같은 말이 많다. 용어 정리가 안 되면은 이제 안 되는 거야. 그 문제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내용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 모르는 거지.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문제에 이제 이게 뭐를 내는 건지 문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이제 용어가 정리가 안 되면 이제 그래요. 공학은 이제 그렇다고 이제 우리 이 통신도 다른 학문도 마찬가지지만 이 통신도 우리나라에서 자체서 만든 학문이 아니잖아. 우리나라가 만든 학문이 아니잖아. 국어는 우리나라가 만든 학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잖아. 이거는 외국에서 들어온 학문이잖아요. 들어온 학문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모든 이제 공학은 다 거의 그럴 거야. 우리나라 만든 학문이 거의 없고 외국에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건 우리나라는 뭐 대부분 중국에서 들어왔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뭐 우리나라 그 뭐 세계사 보면은 중국에서 영향을 받았어.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영향 많이 받았죠. 또 공학은 그래. 공학은 다른 거는 문화를 뭐 우리나라가 일본에 줬다고 그러지만 공학은 일본에서 받았 뭐야 일본이 아니고 일본에서 많이 받았겠지. 그렇죠. 받았어요. 우리가 36년간 이제 하면서 많은 그 공학 분야 받았다고. 그 다음 해방되고 이제 그 뒤로 어떻게 선진국이 이제 미국에서 받았지. 그 다음에 어디 봤어? 유럽에서도 받았잖아. 이렇게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뿌리는 하나.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만든 어떤 학문이야. 그러면 여기도 거치고 여기 거쳐서 이렇게 또 우리나라는 또 들어와. 직접 들어온 것도 있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들어온 것도 있고. 그러니까 내용을 하는데 용어를 얘들이 쓰는 용어, 얘들이 쓰는 거, 얘들이 쓰는 거를 다 바꿔. 우리나라는 받아들였다고.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나라 자체에서 만든 용어도 또 있잖아. 같은 말인데 이 그러니까 용어들이 같은 말이 많다 그런 얘기죠.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알아둬야 된다. 용어 정리가 중요하다. 다 알아둬야 된다.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쓰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게
틀렸다고 할 수가 없죠. 같은 용어를 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영어로 쓰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한글로 쓰고 어떤 사람은 한문을 쓰고 근데 한문 자체를 쓰는 게 아니고 그냥 그 한글 그냥 그대로 그냥 적어버리니까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많이 헷갈린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뭐 제가 할 때는 다 같은 말들 다 해줍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할 수밖에 없다. 용어 정리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다른 것도 내가 국어는 아니니까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공부를 해야 우리가 뭐 합격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뭐 저를 조금 뭐 소개를 한다 그러면은 뭐 책 껍데지에 뭐 있고 거기 뭐 그 머릿말을 거기에 보면은 저도 이제 직업군인 했었어요. 직업군인 머릿말에 보면 이제 뭐 그렇게 제가 나오죠. 본 필자는 직업군인을 또 했고 공무원 생활도 했다 뭐 이런 거 직업군인 했었어요. 그래서 5년 3개월간 그 해군에 근무했어. 해군에 해군 비행대에 근무했어요. 해군 비행대에 근무했는데 제가 뭐 이렇게 비행기를 조종한 건 아니고 이제 그 비행기에 보면 각각 이제 통신 장비, 전자 장비들이 다 있어요. 그럼 이런 거를 갖다 어떻게 수리하고 하는 부서가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옛날에 이제 전자 유도, 그러니까 무기나 뭐 이런 거를 하는 이제 그 부서에 이제 제가 짱으로 이제 근무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서에 군무원이 한 분 있었어. 우리 부서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행 대대였는데 군무원이 두 분 있었는데 한 분이 이제 우리 부서에. 그 다음에 이제 행정을 하는 이제 군무원 이렇게 이제 우리 부대 두 분 있었는데 이분은 그냥 뭐 레이더나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를 수리하고 뭐 그런 일을 하시는데 뭐 사실상 뭐 하는 일이 없어. 지금은 모르겠는데 7급으로 계신 분인데 그냥 먹고 놀았다. 먹고 놀았다 이제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 군무원이라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직업을 선택을 뭐 하려고 이제 그러지만 아무튼 뭐 다른 직벌보다 좋다. 다른 공무원보다 좋다. 그런 얘기지. 같은 급이다. 그죠? 그러면은 뭐 그렇게 뭐 스트레스 받는 건 아니잖아. 제가 이제 이거 뭐지? 지금은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뭐 진급이 잘 안 됐단 말이에요. 대부분 학사장교나 ROTC나 이런 사람들이 뭐 진급이 안 돼. 뭐 육사나 뭐 해군 사관학교나 이런 애 이렇게 나온 친구들이야 뭐 진급 안 되니까 그냥 빨리 때려쳐야지. 그래서 이제 하고 제가 이제 공무원했어요. 공무원 해양수산부 이제 근무를 했었어요. 해양수산부에 근무했는데 이런 공무원 같은 뭐 급이라도 공무원은 어떻게 해요? 여기 책임 있죠. 자기가 공문 만들고 사인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 책임 있는 거야. 아니 뭐 이렇게 위 사람한테 했다고 그래서 뭐 그 사인한 사람은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죠. 요새 뭐 이렇게 해서 뭐 난 모르겠다고 저거 했었고 그랬잖아. 이 사인했으면 끝난 거야. 그래서 다 책임이 있는 거야. 다 아는 거야. 그래서 그건 뭐 그냥 말싸움 하는 거지만 그죠? 뭐 이런 게 있다고. 여기는 뭐 그런 거 없지 뭘, 그치? 뭐 있어 이거? 없는 거 같은데? 그리고 잘못하면 어떻게 뭐 좌천돼 버리잖아, 이제 잘못하면. 저도 이제 또 이것도 이제 그만둔 이유가 강원도로 좌천돼 버렸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뭔가 뭐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랬어요. 이제 그래서 요것도 이제
강원도로 가는 바람에 에이 뭐 때려치자 뭐 그래가지고 때려치고 이제 일반 회사에 이제 연구소에 이제 뭐 이렇게 근무하다가 지금은 뭐 이렇게 학교에 강의를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그런 뭐 했지만 제가 이 중에 이때가 가장 재밌었던 것 같아. 그리고 요 이분이 이렇게 근무한 아, 야, 그거 참 편하다. 직업이 참 뭐 아무 직업 없잖아. 뭐 아무 때나 또 뭐 지금은 아니겠지만 우리 때는 뭐 솔직히 뭐 그 타치라거나 이런 걸 안 했어요. 그냥 뭐 이 양반 아무 때나 오고 아무 때나 퇴근하고 이제 그래. 뭐 그래도 뭐 그래도 뭐 신경 안 썼다고 대부분 현역 애들이 다 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통신직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는 일이 우리 뭐야? 장비 뭐죠? 장비 메인터넌스 수리잖아. 수리. 이제 뭐 좀만 있으면 이제 군문이 운영까지도 한다 그러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다 운영은 누가 해? 현역이 하잖아, 이제 운영은 우리 뭐 하는 일이 뭐 그거야, 그죠? 장비 수리 뭐 그런 거 아니야? 아니면 뭐 이 장비가 좀 저기 미국에 있는 장비다.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 교체해야 되겠다. 새로운 장비로 교체해야 되겠다. 어떤 뭐 행정적인 뭐 이런 처리도 이제 진급을 하면 할수록 이제 행정 처리 뭐 이런 것도 하겠죠. 뭐 이런 거지 뭐 우리가 하는 일이, 그죠? 뭐 이거 어려운 게 아니야, 그죠? 이거 뭐 크게 지금도 아마 우리 때도 그랬지만 이제 도저히 수리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한다? 본사에 보내버려요. 뭐 그 회사로 보내버려. 무슨 끝나?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책임질 것도 없어. 아 내가 수리 못하겠다는데 뭐 어떨 거야? 그냥 본사에 보내버려 그냥. 뭐 그러면 본사에서 다 어떻게 다 어떻게 수리사 와? 뭐 그러니까 뭐 크게 뭐 어려움 없어요. 내가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나 못하겠습니다. 그죠? 차라리 그게 낫다고. 왜 이 군대에서는 모든 게 생명을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생명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직업이기 때문에 뭐 하면 돼? 내가 이거 뭐 수리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뭐 다 인정하지. 뭐 너가 그거 뭐 이렇게 그러든 그런 것도 못하냐고 이렇게 안 한다고. 차라리 아유 못 하겠다는데 어떻게? 그럼 뭐 그렇다고 책임이 없다는 거죠. 크게 그렇죠? 아무튼 물론 이제 자기가 맡은 장비가 있어요. 맡은 장비가 있다고 여러 가지 중에 뭐 여러분이 학교 가면 나중에 교육 뭐 부대에 가면 교육 많이 받을 거야. 이제 그 장비에 대한 교육을 받아요. 뭐 그러면 내가 맡은 것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뭐, 그죠? 뭐 그렇다 뭐 그런 얘기죠. 아무튼 뭐 제가 말하는 건 아무튼 뭐 다른 것 중에 이게 가장 좋더라. 지금까지 제가 생활한 것 중에서 보니까 뭐 그렇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뭐 경험담이나 뭐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뭐 이야기를 해 다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뭐 학교 가는 게 이제 주 목적이고 많이 점수를 많이 우리가 취득하는 게 이제 목적이지만 그 목적을 위해서 뭐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또 이제 그 이쪽 통신직이 또 이게 비전공자 분들이 많이 또 선택을 해요. 이 통신이 저쪽 뭐 총포나 저쪽 뭐 유도목이나 이런데 선택을 좀 하면은 그쪽 좀 뭐 기계직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도 있고 어렵고 있고 그 다음에 저쪽 그거 또 비전공자가 정보 쪽에 또 이렇게 많이 또 선택을 해요. 비전공자. 그런데는 이 수학적 개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말만 외우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을 많이 해요. 비전공자가 통신직이 이제 그래요. 대부분 전자직을 선택하기 좀 어렵고 전자는 뭐 대부분 수학이란 말이야. 전자직은 물론 전자공학이 다 공통 과목이에요. 지금 이거 전자, 통신, 총포, 유도목이 다 공통이죠. 공통. 그렇다고 저쪽에 전기 선택하려면 더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통신 이제 하는 친구들 군무원 해볼까? 그러면 저쪽 정보 아니면은 이제 이쪽 통신의 비전공자가
선택을 하는 이제 과목이에요. 지게 통신제 그래요. 왜? 아, 뭐 수학적 개념이 잘 안 들어갈 것이다. 뭐 맞긴 맞아요. 막 아주 크게 계산하고 뭐 그런 게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말장난이죠. 막 말장난. 그렇지만 공학이니까 어느 정도 뭐가 들어간다고 계산하는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있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로 떠드는 뭐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이제 이렇게 많이 선택을 한다는 거지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3년도 이제 뭐 7월달에 볼지 6월달에 볼지 뭐 그때 정도 보겠지. 이제 올해 7월 16일에 봤으니까 뭐 7월달에 본다고 치고, 7월달에 본다고 치고, 시험 본다고 치고 거기 이제 1년 정도 이제 남았어요. 그러면 1년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럼 뭐 합격하겠지 뭐. 그렇죠? 대부분 군무원이 1년 거의 다 대부분 1년에 1년 해서 안 되면 그냥 때려치는 것 같아. 내 생각은 뭐 대부분 이제 합격을 하는데 안 되는 분들은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재탕을 안 하는 거지. 저쪽 뭐야 공무원이나 경찰이나 이런 데는 뭐 2수 3수 기본이잖아. 3탕 재탕 기본이잖아요. 근데 군무원 하시는 분들은 뭐 하다가 뭐 하는 게 때려치는 것 같아. 쉬워서 그런가? 내가 하면 더 쉬운 것 같은데. 1년 공부해서 뭐 지금 요새 정년이 몇 살인가 모르겠는데 30년 먹고 사는 거 아니겠어? 아 그렇잖아요. 이 군무원이 1년 공부 30년 먹고 사는 거잖아. 아까 만들어 그렇게 편하게 그랬죠? 저 뭐 제가 이제 이런 말을 이제 그 전에 많이 했는데 요새는 뭐 잘 안 하는데 경찰직 이제 합격해서 경찰 됐다. 아 솔직히 경찰 분들 진짜 고생 많이 해. 고생 안 하는 것 같아? 고생 많이 해. 파출소 진짜 가봐. 경찰서 가봐. 그 양반들은 진짜 고생 많이 해. 그렇죠? 아, 진짜 많이 한다고. 이제, 뭐, 본인이 경찰에서 시험 봤다. 합격했다! 이팔에 두 개 달았는데 순경이잖아. 이팔 두 개 달았어. 고생길 이제 헌한 거지. 아니겠어요? 뭐, 이건 내 생각이야. 그죠? 내 생각이니까. 뭐, 그 이걸 또 넘어 또 확대할 건 없어요. 또 뭐, 이렇게, 혹시나 경찰을 이렇게 또 준비하신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어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고생하잖아. 그러니까 그건 인정해야 돼. 고생하잖아. 그죠? 소방직도 있잖아요. 소방. 그것도 많이 시험 보잖아. 소방직. 그분들 뭐야. 고생 많이 한다고. 알았죠? 그 소방직은 잘못하면 어떻게 죽어요. 목숨을 담보한 직업이야. 알았죠? 목숨을 담보한 직업이라고. 이제 우리 이제 저는 이제 헬기를 전투기나 이런 거 몰진 않았지만 이 뭐예요 이게 헬기를 조종하는 우리 해군의 조종사 전투기 조종사 뭐예요? 목숨을 담보한 직업이야. 알아요? 그래서 생명 수당이라는 걸 주잖아, 그렇지? 비행기 저 우리 뭐 비행기 타는 그 비행기 조종사 그다음에 거기 승무원 생명을 담보한 직업이야. 그러니까 생명수당에 주잖아. 그렇죠? 그래. 군무원 생명수당을 줘요? 군무원. 안 줍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담보한 직업이 아니라는 거지. 아, 그러니까 편안한 얘기 아니야. 뭐, 그지? 아, 그렇단 얘기지, 내 얘기는. 30년 먹고 사는데, 그거 뭐 1년 준비 안 하겠냐고. 아이 공무원이나 이런 한 사람은 3수, 4수 뭐 기본인데. 그죠? 나는 3수에 들어도 이거 하겠다. 3년 공부에 들어도 하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가끔 계속 얘기해요. 이제, 칼을 걸어놔라. 책상에다가 집에 칼을 걸어놔라. 나 이거 떨어지면 그냥 째겠다. 할복 자살하겠다. 뭐, 이 정도 각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그러면 30년 먹고 사는데 뭐 지장 없잖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군무원 문제가 전체적으로 쉽다 생각이 돼요. 쉽다고 그래. 생각한다고. 그래서 이제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가끔 넘어와 이쪽으로. 공무원 하다가 이쪽으로 이제 뭐야? 군무원 뭐 군무원 해볼까 이렇게 넘어온다고. 물론 행정직이나 이제 그런 쪽에는 아니지만 대부분 기술직에도 넘어와요 이쪽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도 시험 보고 여기도 시험 보는 거지. 군무원도 시험 보는 거지. 쉽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무원 하는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군무원 문제 보면 쉽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걔네들은 막 깊이 파는 거지. 공무원 애들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래요. 올해도 이제 그랬잖아요. 그렇죠? 공무원 수 줄인다 했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공무원 수 줄인다 했다고. 줄이는 방법은 뭐야? 지금 있는 잘라? 아니죠. 안 뽑는 거죠. 안 뽑는 거지. 물론 이제 잘랄 수는 있어요. 나처럼 이렇게 한직으로 보내버리면 어떡해. 에이씨, 들어서 그만두지. 근데 요새 안 그만두지. 옛날에야 뭐 저때야 그만둬도 갈 데가 많으니까 그만뒀지만 지금은 그만두면 어떡해. 갈 데가 없는데 이제 또 그만둬. 그러니까 요새는 안 그만두지. 그러니까 잘랄 수가 없지. 그죠? 그러니까 뭐 안 뽑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올해부터 내 생각은 올해 내년까지 이제 뭐야 공무원 수 뽑는 건 이제 억지로 뽑는 거고 아마 뽑아놓고 발령 안 내는 거지 뭐 우리 저것처럼 저거 어디지? 그 선생 되는 거, 응? 그 선생님 되는 거, 그 뭐지? 그걸 보내자? 아 임용고시. 합격 때도 그냥 발령 안 내버리는 거죠. 뭐 억지로 뽑는 거잖아요. 그거는 다 그죠? 그렇듯이 이제 그럴 거라고 이제 분명히 공무원에도 그러면 공무원 하는 그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거 뭐 알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쪽으로 넘어오겠지 이제 우리 쪽으로. 아 분명히 이제 그럴 거야. 이제 당연히 이제 뭐 거의 이제 뭐 인원수 줄이지. 아이 그럼 많던 어쨌거나. 아이 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1년 2년 하는 거면 어때? 그죠? 하면 되지, 그죠? 30년 먹고 사는데 뭐 무슨 상관이야, 그죠? 뭐 합격해도 어떻게 생명을 담보한 직업은 아니잖아, 그렇죠? 전쟁 나면 우리가 싸워? 전쟁 나면 뭐 막말로 얘기해서 우리가 싸워? 미쳤어, 우리가 싸우게? 그죠? 전쟁 나면 어떻게? 전쟁 나면은 저기 뭐지? 차라리 군부대 가는 게 더 어떻게 낫다니까? 전쟁 나면 피난 가면 어떻게? 더 안 좋아, 그렇죠? 맞잖아요. 군대 가면 어떻게 해요? 전쟁 났다, 진짜로? 전쟁 났다. 그럼 어떻게 해? 부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대 가면 어떻게 해? 밥 줘, 안 줘? 전쟁 났어. 밥 줘, 안 줘? 안 주면 큰일 나지. 밑하고 뭐 싸매? 전쟁 나서 30살께 다 먹은 사람은 누구야? 군인이야. 아, 6.25 때, 그렇죠? 30살께 다 먹고 어떻게 잠자리 다 제공해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래야 싸매지, 미쳤다고 싸매, 그렇죠? 아, 그렇다고. 물론, 이제, 6.25 때는 이제, 근데 아무튼, 뭐, 잘못된 일이 있었지만, 뭐, 지금은 다 어떻게. 지금은 전쟁 나면 무조건 어떻게. 가장 문제가 뭐야? 밥을 못 먹잖아. 민간인들은. 그러니까, 뭐, 쌀 이런 거 짊어지고 피난 가는 거 아니오. 아, 군인들은 그것도 피난 가? 그거 쌀 짊어지고 가? 아니잖아. 다 대준단 말이야. 먹여준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식량을 비축하는 거잖아. 이제 뭐 그건 뭐 그거 커.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해서 뭐 1년 열심히 해보자. 근데 뭐 만에 천에 또 안 될 수도 있잖아. 아 그러면 한번 재탕하면 되지 뭘,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올해는 뭐 작년도 그렇고 작년에는 솔직히 전자공학 통신공학 작년은 거의 이제 85% 이상 적중했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전자공학은 거의, 나중에 이번 주 토요일 날 보면 알겠지만, 문제도 똑같아. 적중한 그 문제 보면은, 똑같아. 그래서 거의 뭐, 한 문제 정도가 이제 전혀 아닌 문제가 나왔고, 나머지는 다 이제 똑같아. 그래서 아마 전자공학 한 사람은 거의 만점 가까이 나온 것 같은데, 아, 통신과학이니까 제가 적중을 많이 못했어요. 올해는, 작년에 많이 했는데, 올해는 좀 못했어.
그래서 이제 좀 뭐 어려웠다 뭐 이런 또 얘기들이 좀 나왔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말장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용어를 막 이상하게 해서 이제 뭐 그렇다. 이제 그러니까 올해 어렵게 나왔으니까 내년 또 쉽게 나오겠지? 또 이렇게 그렇게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작년에 어려웠다 그러면 뭐 이제 올해는 좀 쉽게 내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교재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공부할지를 좀 보면은요, 차례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분야, 이제 우리가 좀 비전공도 뭐 있어서 있으니까요, 통신 이론을 우리가 좀 해야 돼요. 통신 이론. 원래 이게 통신 1이론이라는 게 7급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차례에 있는 거 차례에 거기 파트 1번 통신 이론 입문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통신 이론. 이게 원래 7급에서 나올 문제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통신 얘도 마찬가지지만 통신 공학을 문제를 내는 분이 아, 이런 문제 수준은 7급이다. 이런 문제 수준은 9급이다. 이런 문제 수준은 5급이다. 이렇게 구분을 안 해. 안 하더라고. 이번에 문제 5급에 문제 있어요. 우리 9급인데 5급 문제예요. 5급 문제가 또 갔다 왔어. 뭐자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니까 수준이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 통신 이론이 7급 문제예요. 근데 낸다고.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우리가 뭐 그렇다고 뭐 그래도 야 그 7급 문제인데 뭐 왜 내냐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것도 통신 공학에 속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그죠? 뭐 그렇다고. 그 다음에 그 신호 및 신호 해석, 신호 해석, 신호 및 신호 해석, 신호 해석,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통신학에서는 신호를 가지고 뭐 하니까, 특히 이제 여기에 이제 다 수학이야. 신호 해석은. 해석은 수학이야. 공학이니까 수학이야. 수학에 나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학이 나온다고. 그리고 이제 거기 보니까 풀이의 변화이라는 거 있죠. 신호 해석 그 파트 2에 보니까 파트 챕터 4에 보니까 풀이의 변화이라는 게 나오죠. 이건 100% 수학입니다. 100% 수학이고 이거 미적분이 이게 바탕이 안 되면 얘를 못 푼다고. 이게 이제 매번 나온다고. 이게 이런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7급인데 나와. 어쩔 수 없어.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이것도 그러니까 이 수준이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뭐 7급 5급 막 이렇게 섞여서 나와버리니까 어려운 문제도 나오고 그나마 그래도 우리는 괜찮은 게 계산을 요하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 이것도 그냥 우리 외우면 돼 사실상 우리가 이걸 이제 여러분 풀라고 나오는 게 아니고 근데 원래 푸는 거걸랑 근데 한 문제가 1분이잖아요. 25분 줘요. 다 합치면 얼마야? 그래, 요 시간만 떼려면 줘. 그러면 한 문제에 뭔가 풀이를 하는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 우리 계산기 가지고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시험 볼 때 계산기 가지고 안 들어가요. 손으로 계산해야 돼, 모든 걸. 그죠? 근데 손으로 계산할 때 보면 이게 뭐, 이거 1분 가지, 넘지. 알았죠? 미안한 얘기지만 올해 우리는 아니지만 전자회로, 전자직, 전자회로 이거 30분에도 못 풀어요. 그럼 이제 나왔어.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전자회로, 통신공학, 전자공학을 이제 강의를 하는데 심지어는 전자회로 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런 문제는 안 나온다. 그 똑같은 문제 있어요. 이런 문제 안 나온다. 이 30분 걸린다. 근데 그게 나왔어.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 문제 안 나온다 하면 안 될 것 같아. 알았죠? 30분 지나도 풀어야 돼. 오, 이게 뭐냐고, 이게. 그렇죠?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산하는 문제들은 계산기를 가지고 안 들어가니까 그거를 고려해서 문제를 내지 않아? 이제 고려 안 하나? 작년에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얘기했다고.
계산기를 안 가지고 들어가면 어떻게 해? 뭐 간단하게 좀 떨어지게끔 해야 되잖아, 문제를. 계산기 안 가지고 하니까. 아니, 계산기 넣어야 될 문제들이 다안 돼. 뭘 어쩌라고, 그죠? 그러니까 1분 안에 그걸 풀어? 못 푼다고.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지. 지금 다 문제들 다 그래. 그러니까 그나마 통신공학은 계산하는 문제가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친구들이, 공무원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제 좀 말장난하는 쪽으로 많이 이렇게 바꾸는 거지. 공학 쪽으로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기나 이런 쪽에다가 다 계산한 거잖아.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그쪽에는. 계산하는 것들이 많아. 그냥 계산기 가지고 들어가서 풀면은 관계없지. 근데 이제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거죠? 이렇게 30분 정도 소요해야 푸는 이런 거를 갖다 하는 이유는 떨어지라는 얘기지. 그것도 이제 말 못하는 거지. 그게 전자유로 아니요? 아니잖아. 전자유로인데 또 그렇게 해보니까 할말 없는 거지, 그죠? 아이, 그런 거야, 원래, 그지? 아무튼, 뭐. 그래,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요런 거는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옛날에 이제, 그 뭐지? 저, 대학교 가기 위해서, 뭐, 그 무슨, 뭐, 종로 학원이나 뭐, 이런 학원에서 다 어떻게 했어요? 답을 찾는 걸 했죠. 답을 찍는 걸. 학원, 저도 이제, 옛날에, 대학 가기 위해서 학원에 갔는데, 그 학원에 선생님들은 뭐야? 이렇게 해서 푸는 게 아니지. 답 찍는 거를 강의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해? 공무원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 내 생각이 드는데 답을 찾아내는 거. 이걸 배우는 거야. 학문을 배우는 게 아니고, 알았죠? 정당하게 뭐 풀어서 뭐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뭐죠? 답을 찾는 거. 답을 뽑아내는 거. 이제는 이렇게 바꿔버렸고, 저도 이제 이렇게 강의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맞잖아, 그죠?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풀었는데, 쟤는 잘 많이 맞았어. 얘는 뭐 적게 맞았어. 학원에 오는 이유는 뭐야? 아이, 찍어내는 거죠. 그렇죠? 적중하느냐, 안 하느냐, 뭐 그런 거 아니겠어? 그렇죠? 이왕이 아니고, 이제는 그렇게 바뀌어. 그래서 저도 이제 답을 찍어내는 이런 강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학문이 아니다, 이제는. 그치? 너 똑같은 문제가 많이 적중했어, 안 했어? 이것도 따지니까, 이제? 똑같은 문제 나왔어. 그러면, 허게 뭐 또, 똑같은 문제 많이 적중했다고 또뭐 이렇게, 뭐 그런 것도 안 하더라고. 적중 안 했으면 안 했다고만 얘기했지. 많이 했으면 많이 했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 그죠? 아니, 뭐 사람 다 이제 그런 거지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맞아. 그렇죠? 뭐냐? 학원에 오는 이유는 뭐야? 아니, 쉽게 해서, 그죠? 쉽게 해서, 뭐, 그 사람이 강의한 거다 나와서 쉽게 합격하는 거, 그게 목적 아니야? 그렇지? 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뭐야, 올해 초에도 그렇고 작년에 그렇고 막 강의할 때, 적중 안 하면 어떻게, 응?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칼 들고 오라고 했어. 그렇지? 진짜로. 그게 맞죠, 그죠? 학원에 오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일단 풀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외워야 돼. 수학은 이제 암기야. 앞으로 알았죠? 암기야. 방법 없어. 왜? 계산기 안 주니까. 자, 그리고 그다음에 파트 3, 4가 있죠? 아날로그 변복조, 디지털 변복조. 그래서 그게 아날로그, 아주 크게 얘기하면 아날로그, 그 다음에 디지털. 이거 다 해야 돼. 통신 또 기본이라 그래요. 아날로그. 아날로그와 관계된 거, 디지털과 관계된 거. 여기 이제 변복조는 이제, 그건 이제 뒤에 이제 뭔지 다 얘기할 거예요. 할 거고. 그게 이제 거기 파트 5까지예요, 5까지. 5까지.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요새 많이 나오는 게, 이 변조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디지털로 변조하는 요거, 요게 잘 나와. 잘 나와. 그 다음에 그 파트 6에 보니까 이동통신이라는 게 있죠? 이동통신. 스마트폰! 스마트폰, 그랬죠? 스마트폰, 이동통신이야. 이동통신.
이동통신에 또 속한 게 뭐 위성통신 막 많이 또 있어요. 뭐 이런 것들. 또. 그죠? 그러니까 요새 또,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동통신 안 나왔어. 응? 그전에 또 이동통신 많이 나왔어. 왜? 대부분 요 스마트폰 전공한, 이동통신 전공한 양반들은 또 여기만 쓰레 낸다고 또. 딴 데 안 내고. 뭐 또 그래 또. 그리고 또, 또 이동통신 전공한 양반이 또 옛날 뿐이야? 그럼 옛날 거 있잖아요. 우리 뭐 3G 이런 거 알아? 지금 5G잖아, 5G. 3G 뭐 이런 거 돼. 옛날 구닥다리 그 기술. 지금 쓰지도 않는 거. 이런 거 된다고? 뭐 할 수 없, 근데 그게 또 통신이 아니야? 아닐 수가 없잖아. 뭐 이렇게 그렇다고. 그리고 이제 거기 파트 7에 보니까 CDMA가 확산통신. 지금 이제 이번에 또 많이 또 CDMA 나왔죠. CDMA죠.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는 뭐라고 그래? 신기술이야, 신기술. 신기술. 예. 뭐 이거 이번에 또 이번 많이 됐단 말이야. 신기술 쪽으로 많이 됐다고. 그 다음에 이제 8파 정보 이론과 에러 제어 됐죠. 정보 이론. 이렇게 돼 있죠. 요것도 이제 요것도 사실상 정보 이론, 요것도 이론이 이론이 7급 뭐 그쪽 거기서 많이 내야 되는 건데, 예, 이것도 이제 가끔 나와 버리니까 또, 예, 이것도 우리가 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9번에 보니까 데이터 통신. 데이터 통신. 지금은 이제 대부분 요 데이터 가지고 통신해 버리니까. 예? 데이터 통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없는 네트워크, 네트워크. 그 다음에 인터넷, 인터넷. 그 다음에 무선통신. 뭐 이런 것들 이제 더 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전 분야, 통신에 대한 전 분야 다 우리가 다뤄줘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어떤 사람이 들어갈지는 모르니까. 이제 그래서 좀 뭔가를 좀 이렇게 통신과학을 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가면은 문제를 쉽게 내지 않을까.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올해 통신 쪽에 많이 뽑았어요. 많이 뽑아서 아마 문제를 어렵게 내지 않을까. 뭐 그렇게도 하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또 이제 또 만약에 과락이 많잖아요. 과락이 많으면 12월 달에 또 시험 봐요. 그 인원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아까 했지만 과락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과락이 있으면 뭐 좋아요. 뭐 30명을 뽑겠다. 올해 30명을 뽑겠다. 공무원하고 경찰은 이렇게 했는데 과락이 있나 모르겠다. 내가 모르겠는데. 거기는 이 인원수가 안 참 못해. 그냥 넘어가요. 그 다음에 넘어가 버린다고. 일부러 많이 안 뽑으려고 그런 거지. 일부러. 그러니까 몇 명이 합격했는지 그거 나오나? 공무원은? 뭐 잘 모르겠는데. 군무원은 30명 뽑겠다 그러면 30명 다 뽑아야 돼. 근데 과락이 나와가지고 어려워서 10명 밖에 합격을 못했다. 그럼 20명 어떻게 해요? 12월 달에 또 뽑아요. 전부 또 본다고. 12월 달에. 그래. 그래서 이제 올해가 모르겠어요. 올해 요거 과락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은 통신이 가장 많이 뽑았는데 인원수가 아마 안 찰 수도 있어. 그럼 12월 달에 또 뽑아요. 또 시험 봐요. 자, 이렇게 뭐 서론적인 이야기는 했습니다. 자, 뭐 그 서론적인 이야기는 열심히 하자 뭐 그런 얘기지 뭐.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